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은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하는 분입니다. 예, 한다면 한다? 한다면 한다. 한한령의 우리 염승환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자, 아니, 엊그저께 누굴 만났는데, 네, 국내 증권사 중에는 어디가 제일 커요? 그래서 그 미래에셋하고 뭐 삼성증권인데 그랬더니 이베스트가 더 큰 데 아니에요? 뭐야? 왜요? 그랬더니 하도 많이 나오시니까. 하도 염승환 그러니까 거의 제일 큰 데인 줄 알았다는 거야. 아, 실제로. 아, 뭐 제일은 아니죠. 굉장히 큰데. 진짜 염승환 부장님은 회사에서 큰 상 좀 내려드려야 됩니다. 네, 작년에 좀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나눠 주셨어야지요. 아, 그때 여기 와서 얘기했고. 네, 네,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아니, 잘 판단해서 보통 치고 그래. 이건 좀 아니었죠? 그럼. 죄송합니다. 큰일 난다. 자,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오늘 들으면 뭐 주요 이슈들부터 뭐 뉴스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요거는 이제 그 뭐 스위즈락이라는 뭐 회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게 미국 회사긴 한데 그만큼 좀 반도체 업황이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스위즈락에 이제 코리아 법인이 있어요. 한국 법인이 있는데, 네, 이게 뭐하냐면 이제 유체 시스템 전문 업체예요. 유체는 이제 액체와 기체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스 화학 물질들을 이제 이동시키는, 예, 그 이송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네, 피팅, 밸브, 뭐 호스 이런 거 만든다고 보시면 좋겠고, 주요 고객사와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하고 뭐 세메스, 원익 IPS 같은 이제 장비 회사들한테도 다 납품을 해요. 네, 밸브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화학 물질이 이동하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체로 비유하면 혈관입니다. 혈관 같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기업은 맞는데 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반도체 공정에. 그래서 이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뭐 이런 또 솔루션까지, 네네, 제공을 해서 뭐 누출 사고 방지라든가 뭐 중간 점검, 네, 이런 것들도 이제 토탈해서 좀 제공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수소 분야까지 좀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소요? 이제 예, 수소 쪽도 이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수소 공정에도.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좀 쓰임새가 많은 좀 강소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긴 한데. 우리나라 회사예요? 네, 우리는 아니 미국 회사인데. 미국 회사. 한국에 이제 원래 대리점만 있다가 이번에 법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런 좀 작은 기업들까지도 이렇게 지금 매출액이 지금 이게 2019년도에 한 600억 정도였는데 작년에 한 800원대 후반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건 결국에 지금 반도체 경기가 그만큼 좀 좋다라는 반증이니까. 네, 네. 예. 또 최근에 또 중소형주 장세기도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좀 이런 비슷한 류의 한번 반도체 기업들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만의 나냐가, 나냐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에서 한 4등 정도 하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나냐? 예, 디램. 네, 디램 업체예요, 이 회사. 아, 거기 이제 나냐 공대라고 있잖아. 아, 그래요?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대만. 예.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좀 뭐 점유율이 얼마 되진 네, 않더라도 이제 대만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그 디램 생산 라인 증설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투자 이제 김경민 연구원님이 이제 코멘트를 좀 해주신 자료인데, 네, 일단 그 금액이 꽤 큽니다. 이게 한 10조가 넘어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원 넘는 투자금이? 네, 투자금이 꽤 큰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어디서 났나? 네, 달려드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제 좀 약간 빠졌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일단 좀 코멘트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이게 월 생산 능력이 한 4만 5천 장 정도 된다고 하는데 메이퍼. 여기에 그 ASML이 이제 실적 발표도 했지만 EUV 장비를 도입을 한대요, 이 회사가. 네. 도입을 해서 생산을 하겠다. 나냐에? 네, 나냐가. 누가 준대요?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네. ASML이 줘야 뭐.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발표한 건 그래요. EUV 공정을 도입해서 만들겠다. 삼성전자처럼. 그래서 일단 근데 김경민 연구원님 얘기는 뭐냐면 네. 이게 증설이 예상되거나 공식화되면 옛날에는 이제 D램 공급사 주가에는 상당히 이게 부정적인 이벤트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좀 제한적이다. 왜냐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 10조 원 정도로 한 10만 장 정도를 만들 수가 있대요. 월 10만 장. 근데 지금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만 5천 장이거든요. 네.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어도 공급을 많이 늘릴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전 세계 D램 생산 능력 대비해서 증설 규모를 봐야 된대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전 세계 D램 생산 능력이 워낙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네. 예, 그렇게 보면 요게 만약에 증설이 됐을 때 한 3.1%가 증가한대요. 2024년까지. 예. 그러면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2014년도만 했으면 이 정도 증설이면 전 세계 수급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좀 줬다고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그러지 않다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좀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좀 코멘트긴 한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투자들이 동의는 하지 않는 것 같다. 아 근데 그렇게 막 이제 뭐 사실 잊혀진 데잖아요. 네, 잊혀진 데죠. 경쟁자가 아예 아니거든. 아 원래 있던데요, 그러면? 있어요. 옛날에는 네. 꽤 네. 컸지. 근데 컸어요. 삼성이 아. 막 그냥 치킨 게임 한 게 다 네. 죽여버린 거지 아. 이런 데들.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좀 뭐 반도체가 워낙 품귀라고 네. 하니까. 아 근데 내가 어제 또 미래셋 그거 하니까 한 7시만 넘어가서 뭘 하면 이게 두뇌 회전이 안 되나 봐. 난양 공대는 없어요. 난양 공대라고 난양. 그 싱가포르에 있는 건데. 조금만. 하여튼 아, 네. 이게 연식이 네. 오래돼서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아직까지 이제 근데 이와 같은 이제 김경민 연구원의 결론에 아직까지는 네. 동의하지 않은 투자들이 많은 것으로 본인이 아, 생각한다고 네네네. 언급은 해줬어요. 근데 그래서 어제 좀 빠졌던 것 같긴 한데. 어. 메모리 업체 여기가 4위예요, 그러면? 4위 정도 돼요. 4위 정도 돼요. 네. 원래 그 일본의 엘피다도 있었고 많았어요. 엘피다, 키몬다 이런 거 다 망한 네, 거지.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대만의 난양 살아남았어요. 어쨌든 아. 뭐 점유율은 얼마 안 되더라도 잘 버틴 게 난양. 네, 일단 버틴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수혜 업종은 어쨌든 뭐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반도체 업종과 장비 업종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래요. 한마디로. 악어와 악어새.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악어새 역할을 하는 장비 공급사들이 좋을 수밖에 네. 없다. 어제 ASML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장비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위에 있는 거죠. 이 생산업체보다. 왜냐하면 투자를 이렇게 한다는 건 또 거기다 바이든 대통령까지 지금 미국에 투자하라고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그 장비 회사들만 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이건 미국, 한국, 대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장비 회사든 간에 좀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뭐 있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5월 MSCI 지수 변경 이벤트에서 찾는 기회라고 이제 NH투자증권의 노동길 연구원이 적으셨는데 5월 11일 날 발표하거든요. 반기 리뷰. 그래서 거기에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기업들은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다행스러운 건 한국 주식시장 비중 축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옛날에 맨날 이제 중국 늘어나면서 좀 피해를 봤는데 네네. 이번에 시장 자체는 없을 것 같고 종목들만 좀 바뀔 것 같고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주로 그 이번에 많이 올랐었죠. HMM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편입 가능성이 높고 하이브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하이브라는 게 저거죠? 네, 빅히트. 빅히트. 네, 빅히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SKC 녹십자가 일단은 좀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투자 전략은 뭐냐면 사실 이거는 몰라요.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리뷰가 나온 당일날 매수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변경일. 변경일이 언제냐면 5월 27일이거든요. 그때 교체돼요. 그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만약에 하면 네. 그러니까 5월 11일날 한국 시간으로 5월 12일 새벽에 발표되는데 그때 발표되는 걸 보고 당일날 사서 5월 27일 종가에 만약에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평균 수익률이 한 그 6.3% 아니 그러니까 5.3% 정도 나온대요. 2007년 이후부터 이분이 그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보신 종목 구분 없이 다 네. 평균 내서 기간 수익률 정해 보니까 네.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은 어쨌든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지수도 오르진 거 아니에요?
지수가 뭐 올랐을 수도 있고요. 대체로 올랐지. 예.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평균적으로는 이게 성과는 괜찮았다. 이 편입되는 기업들이. 네. 네. 그래서 5월 12일 새벽에 한번 발표되는 거. 이건 미리 살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중에 분명히 안 되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절대 예측은 하지 마시고 한번 좀 관심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정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미국의 기후 정상회의가 열리고 아, 오늘이군요. 오늘 9시부터 밤에 열린다고 하니까 네. 예, 화상회의로 열리게 되고요. 22 회의가 있고 오늘 이제 2시에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있고 LG 생활건강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 SKIET 분리막 회사 수요 예측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선 그러더라고요. 지금 고개 예탁금 사상 최고치 찍은 게 다음 주에 청약이 있으니까 미리 좀 예탁금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시각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또 대여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고 네. 시가총액은 7.5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적 발표 후에 대체로 약간 좋지는 않죠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그러니까 미리 좀 반영된 올라갔던 기업들은 실적이 아무리 좋긴 하도 빠지는 게 아 그럼 좀 안 올랐던 친구들은 오히려 올라가요. 수도 있... 아 네. 그래요? 주가 안 올랐던 기업인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급등한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게 왜냐하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장 시작 거의 한 몇십 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현재 오늘 출발하네요 일단은. 네. 어제 이제 급락은 좀 벗어나는 것 같고요. 21포인트 3,193포인트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은 1027포인트 한 5포인트 정도 강세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빠진 만큼의 회복은 좀 아니지만 일단 어제 하락폭이 한 절반 정도는 일단은 만회가 되면서 출발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출발은 안 좋은데 요새 그 백신 CMO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백신 CMO 계획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대요. 우리는 그냥 치료제 만들기도 좀 버겁다. 항체 치료제.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약간 좀 실망 매물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조금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이제 업체들은 대부분 다 지금 상승 추세로 좀 좋게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금융지주가 아마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와서 한 3% 정도 올랐고 요새 LG 디스플레이가 OLED 그쪽 패널이 좀 잘 나가나 봐요. 그래서 광저우 공장 증설 얘기도 있고 그다음 오늘 그 KB증권에서 아마 제가 아까 잠깐 보고서 보고 왔는데 그 투자 의견을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립에서 매수로 바꾸면서 네. 오늘 주가가 한 2.6% 올랐고 금호석유가 여전히 좋습니다. 2.6% 또 기후정상회의 앞두고 수혜주죠. 하나솔루션이 한 2% 그다음 오랜만에 SK하이닉스도 2% 정도 지금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백신 업체들은 오늘 좀 안 좋아요. 삼성바이오 또 한미사이언스가 1.6%씩 각각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요새 뭐 백신이나 진단키트 같은 제약주가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 네. 어제 좀 급락했던 OCI가 오늘 5% 급등하고 있는데 이제 기후정상회의 기대도 있는데 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또 주간 기준으로 한 8% 정도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 가격 급등하면서 올라갔고 또 BDI 지수 영향받는 펜오션도 한 5% 정도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두 업체가 코스피 200 쪽에선 가장 센 것 같고요. 네. 반면에 그 역시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 기업이죠. 일양약품이 3% 빠졌고 그다음에 오늘은 좀 의류나 화장품은 좀 안 좋습니다. 코스맥스, 한섬, 한세시럽 같은 이제 회사들은 오늘은 오전장에 약간은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서 오늘 그 어제 대통령 그 기사 보니까 스푸트니크 V인가요? 그 러시아 백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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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관련해 가지고 아마 도입 검토하라는 지시가 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뉴스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휴원스가 오늘 한 5% 정도 주가 좀 강세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열처리 장비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한 3.8% 주가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CMO 업체 중에 하나죠. 바이닉스가 2.6% 또 2차전지 회사인 LNF가 1.5%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쪽은 확실히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정말 셌는데 시젠이 2% 정도 빠지고 있고 엑세스바이오가 1.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가정에서 이제 자가진단할 수 있는 키트 도입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요새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진단키트가. 근데 오늘은 일단 조금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지수는 지금
코스피는 0.53% 정도 반등해서 네. 318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027포인트 한 플러스 5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하면서 뭐 어쨌든 출발 자체는 좋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어제도 많이 샀지만 오늘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지금 코스피 쪽으로 한 800억 정도 좀 들어오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역시 오늘도 조금 팝니다. 89억 네. 정도 기관이 711억 정도 근데 기관 투자들의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만 말씀드리면 스푸트니크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주가 오늘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화학섬유, 해운주,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그, 이 SK 하이닉스가 좀 반등하다 보니까 반도체 생산업체들도 좋고, 최근에 제지업총이 되게 분위기가 좋은데, 오늘도 깨끗한 나라나 뭐 신풍제지 같은 제지회사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톡스, 뭐 출산 장려 정책 뭐 기업이라든가 스마트폰, LED 업체들이 그 애플에서 애플 아이패드에 미니 LED 그 탑재가 이번에 됐는데 출하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LED 업종이 오늘 좀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빠지는 쪽은 코로나19 치료제 진단 키트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부품이라든가 교육주 또 일부 정유 업종 이쪽 섹터들은 좀 빠지고 있는데 뭐 몇 개 업종은 없습니다. 빠지는 건 거의 네. 대부분 강보합 정도 잘 유지해 주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증시 개장 상황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조금 뭐 다 전해주신 것 같네요. 아니. 3분을 못 맞추네. 아니 분명히 내가 9시 5분밖에 안 됐는데 다 됐겠습니까? 아니 뭐 오늘 일찍 시작했는데 분명히 다 하신 것 같았는데 느낌이 아, 제가 이 얘기를 벌써 많이 했나요? 아 분명히 있다 이거죠? 네, 아니, 네. 많지는 않은데 1부 끝났어 1부 네. 오늘 이제 그 건설 업종이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건설 업종 볼 때 국내만 거의 보시잖아요. 이제 해외 쪽에 관련돼서 그 하나금융투자의 그 이제 그 윤승현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신 자료인데 네. 중동의 균형재정 유가라고 있나 봐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해외 발주 가능성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재정이라는 게 사우디 기준으로 재정이 적자도 네. 아니고 흑자도 아닌 유가 레벨을 균형재정 네, 맞습니다. 사우디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제 중동 국가들이 그런 게 좀 일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예, 이게 유가가 그러니까 현재 유가가 그 균형 재정 유가를 상회할 때 중동 산유국들에게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발주가 나오는 거죠. 플랜트 네. 같은 게. 그래서 중동 5개국의 그 균형 재정 유가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 주셨는데 이라크가 71.3달러고 쿠웨이트가 69.3달러고요. 카타르가 43달러라서 제일 낮아요. 카타르는 43달러. 사우디가 76달러에 달할 정도. 사우디도 네, 굉장히 사우디 이렇게 높아요. 네, 되게 높습니다. 그거보다 유가가 낮으면 균형 재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적자죠, 적자. 맨날 구경이거든. 네. 저쪽 균형 네. 저게. 그래서 그 이상 돼야만 이제 뭔가 투자 유인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아랍에미리트는 64달러 정도. 그래서 보통 한 60달러 후반대에 많이 좀 몰려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균형 재정 유가를 좀 봤을 때 좀 이게 나쁘지 않은 게 왜냐면 이제 국제 유가 레벨 자체가 예전보다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사실 예전에 뭐 40달러대에서 네. 올라왔기 때문에 중동 주요국의 프로젝트 발주 환경이 점점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 그래서 네. 지금 발주가 개선된다면 역시 그 국내 주택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좋지만 대형 건설사 해외 주택 비중 그러니까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고 특히 4월 13일부터 5월 12일이 지금 중동에서 그 라마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금식 라마단 네. 그때 경제 활동 거의 안 하잖아요 금식월이죠 네. 그래서 5월 12일 날 끝나는데 아마 그거 끝나고 나면은 대형 플랜트라든가 여러 가지 수주가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 건설주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 또 조선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LNG 플랜트 네. 카타르에서도 발주액이 있으니까 이런 건설이나 조선주 좀 보유하신 분들은 5월 12일 이후에 실제 발주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바이두하고 어제 나왔던 건데 이제 현대차가 협업설이 어제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대차가 바이두의 그 스마트카 플랫폼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그 아폴로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그거를 이제 앞으로 탑재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현대차가 예전에도 바이두하고도 좀 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바이두랑 협업을 해 가지고
어차피 이제 자율주행차라든가 스마트카로 가려면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자체적으로 내재화도 하겠지만 중국 쪽에는 아마 이런 이제 바이두와 협업을 통해서 가는 모델로 지금 예상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가 예전에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 막 탑재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중국 현지 공략을 하기 위해서 그냥 현지 업체랑 그렇죠. 손을 잡는 아무래도. 그런 예, 방향으로 좀 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대차 반도체 부품은 이제 재공급 어제 공시가 떠서 이제 아산 공장은 정상화됐습니다. 정상화. 그 다음에 LCD 가격이 지금 현재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뭐 수요도 좋은데 반도체 부품이 없어서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온실가스 배출 감축 위해서 이제 오늘 뭐 발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전력하고 교통 분야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좀 언급을 해줬고요. 특히 전기차 제조가 중국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좀 늘려야 된다라는 좀 발언을 했다라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7월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 정책을 발표를 하고 2025년까지 그 오바마 행정부가 사실은 자동차 연비를 매년 5%씩 올리기로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트럼프가 그냥 1.5%만 향상하도록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네. 근데 아마 그거를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강화한다고 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근당이 그 좀 안 좋은 뉴스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근당이 그 의약 요새 이런 얘기가 좀 자꾸 한 번씩 나오는데 네. 식약처에서 굉장히 좀 기준을 강화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의약품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를 해버렸어요. 식약처에서. 그래서 이거 이제 KB증권의 홍가의 애널리스트가 그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종근당의 구체적 위반 사항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을 했고 제조 기록서 거짓을 그러니까 제조 기록을 좀 거짓으로 이중 작성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식약처 예, 그러니까 식약처의 의견입니다 이게. 오. 예, 그리고 제조 방법을 미변경하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이런 것들을 해서 약사법 위반이다. 그래서 어제 주가 네. 그냥 충격 받았다는 얘기예요. 얘네들도 우리 지금 아이고. 3% 여러분들이 충격받은 이게 갑자기 건드리지도 않았잖아요. 네. 떨어져 버리네. 깜짝 놀랐네. 뭐가 떨어지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6%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네. 이게 모든 제품이 그런 게 아니고 9개 품목에 해당이 되고요. 매출 비중 기준으로는 2020년 이제 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6.3%가 엄청 많은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이게 이런 이슈들이 자꾸 생겨. 저번에 그 바이넥스도 그랬고 자꾸 이런 이슈들이 좀 생겨. 예전에는 메디톡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이벤트, 이런 뉴스들이 좀 자꾸 나와서. 먹는 거 하고 이렇게 예. 사람 치료, 뭐 질병 났는데 치료하는 거 가지고 뭐 자초지정은 더 봐야 예. 되겠습니다만 이런 뉴스 나오는 건 안 돼요. 예. 네. 어쨌든 이거는 또 행정소송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종근당 입장도 한번 들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예. 한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예. 거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GM이 그러니까 요새 전고체 배터리 뭐 사기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퀀텀스케이프 주가 폭락을 했는데 GM은 근데 오히려 투자를 한대요. GM이 그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사거든요. SES라는 데 이제 1,500억 가량 투자를 했고 이게 얼마 전에 SK도 투자한 회사예요.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일단은 주요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전고체 배터리 투자는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와는 협력을 안 한다고 그 어제 사장이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OLED 공급 받아서 TV 만들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 사장은 이제 LG 디스플레이 우리는 협력 안 한다라고 일단 일축을 했고 네. 마지막으로 일본의 공작 기계 중국 수출이 무려 23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공작 기계가 여러 가지 뭐 전자 제품이라든가 뭐 산업들이 많이 쓰이는 이제 하나의 그렇죠. 기계인데. 이게 수출이 급증했다는 건 중국의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저게 경기의 바로미터예요. 네, 공작기기 네. 수주 양 증가가. 일본이 그 세계 1등이잖아요. 네, 그거 뭘 만들려면 저게 필요하니까. 네. 그만큼 경기가 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오늘 내용 정리 해볼까요? 네. 아니 괜히 밀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 맞춘 거야. 염승원 부장님.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 체크해야 될 것들 또 이슈들도 같이 짚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저희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주식대학 교수님이시고. 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여러분과 함께 또 라이브로 여러분. 그 기존이나 뭐 새로 그 봄학기 수강하시는 분들은 무료죠? 다 네. 무료. 예, 그러니까 다 무료죠. 그 수강생 분들은 다 무료로 네.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네. 1시부터 하니까 예,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시부터. 예. 자, 우리 염승환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